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5월 25일입니다. 오늘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예, 대한항공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단기 고점은 맞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 한번 뚫어주려고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만 원인데. 아, 이미 3만 원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돌파가. 두 번째.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3만 원을 계속 지켜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뚫고 조정을 받고, 근데 조정받는 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줘서 두 번째 뚫은 거거든요. 이러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1차 단기 목표를 잡는다면 한 3만 5천 원. 그리고 3만 5천 원도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 한 4만 원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최고가거든요. 여기 뚫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최고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움직임이 딱 보면은 이때 거래량 엄청 터졌고, 그뭐 얘네가 뭐그 유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거래량 터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근데 뭐 이렇게 딱히 매도 물량이 나온 모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은 지금 이제 예, 더 올라갈 것 같아.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아. 왜냐면 지수는 지금 최고가를 찍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항공 대장주였던 대한항공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대한항공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자, 이게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화물 덕에 살아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내친김에 글로벌 1위, 한국 물류 1위 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항공사의 올 1분기 화물 수송 금액은 1조 9,6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항공사의 캐시카우, 자리 잡았던 컨테이너 선사는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또 합병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1분기 만에 작년 1년치를 벌었대요. 지금 뭐 주력 기종 보잉을 모을 사람이 없어서 에어버스 조종사 재교육을 나섰다. 여객기 운행 재개도 큰 호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러냐면은 빨리빨리 날라야 되는 것들이 특히 많아요. 예, 그 예를 들면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 화물을 많이 쓰거든요. 화물 전용기, 개조 화물기, 좌석을 떼어낸 여객기, 카고 시트백, 화물 운송을 위해 좌석 위에 특수 장비를 설치한 여객기 등세 가지 방식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승무원도 대폭 늘리고 있다. 운항 승무원, 조종사를 늘리고 있는 거죠. 세계 최대 여객기인 에어버스사, 기종 조종사 약 200명 중 절반가량을 화물기 운항에 투입하기도 하고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화물 운송에는 보잉사의 B747, B777 기종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1분기 2,920억 원에 달하던 영업 손실은 886억까지 크게 감소했다. 지금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 화물 수송량 확대된다. 화물 사업은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해임 운인 상승세의 일부 수요가 항공 화물로 전이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H&N 컨테이너 운송 실적이 요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항공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 여기 보면 2021년 1분기에 엄청 늘었습니다. 예, 화물 쪽이 엄청 늘었고, 그래도 변화를 기업이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화물 덕에 다시 날아오는 대한항공,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건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재무 발표 나왔죠, 1분기. 보면은, 자, 1분기에 2020년, 1분기, 여기 보면, 영업이 이제 그 흑자이고요. 2분기도 흑자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코로나 그 여건도 그렇고, 백신 접종률도 점점 늘어나고, 뭐 이렇다 보니까 분명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행객들이다, 이런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 그 대한항공 왜 차트 분석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호재 뉴스 이런 걸 보나요? 왜냐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큰 회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타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말 그대로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세를 탔다. 추세를 타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얘 한번 밀리기 전에는 계속 보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 매도를 한번 하고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고점에서 한번 주저할 수도 있으니까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자, 첫 번째는 손절을 잡고 그냥 더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단 보유자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먼저 잡고 그다음 밑으로 빠지면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좀 좋아 보입니다. 예, 분명히 대한항공도 그렇고 호재가 이제 크게 보면 세 개죠. 항공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내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앞으로 다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게 된다. 이 정도로 봤을 때 지금 뭐 얘가 한 35,000원까지는 저는 갈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여기 그어놨던 31,000원. 이 31,500원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항 라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분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종 판단을 해주시고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분할로 그리고 분산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최종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